토트넘 리그 더비전이 시작됩니다. 두 팀의 치열한 대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대 아스널.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위닝 11 패치가 나왔습니다. 22, 23 시즌 EPL 그리고 EPL 2부격인 EFL 챔피언십 이적 시장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EPL만 유니폼이 새 유니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가 이적 시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뭐 멤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적 있다면 보강되는 패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리그도 중간중간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패치를 깔려면 기존에 있는 패치를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우는 방법 밑에 보시면 이미터, 야, 이미지 데이터 삭제. 여기 보시면 모든 이미지 삭제하시고 확인하시고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전부 다 지우시면 됩니다. 영상은 지금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자, 위닝 11 네이버 카페 위닝 11 위닝 팩토리 가입하시면 패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부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팀 가져오실 때 확인하시고 네모 눌러서 전체 체크하시고 이제 박스 두 개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패치가 완료됩니다. 아마 8월을 끝으로 이제 PS2021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만 즐길 수 있는 PS2021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리그 유저분들은 패치를 통해서 계속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요. 자, 로컬 매치 가셔가지고 매치가 끝나면 현재는 다른 리그 없습니다. EPL만 있습니다. 그리고 EFL. 자, 프리미어 리그 가셔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죠. 현재 보면은 맨시티의 아게로가 있죠. 은퇴한 선수인데 자, 여기서 라이브 업데이트 끄기를 하시면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면
명단에 홀란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R3 버튼 누르시고 라이브 업데이트 끄셔야지 반영이 됩니다. 패치 반영이 됩니다. 근데 토트넘의 로메로의 능력치가 18인 게 좀 산체스랑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될 거니까요. 현재는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